부야. 소프트웨어에서 왔어요. From 소프트웨어.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아머드 코어 6 Fires of Rubicon이라는 제목을 가진 From 소프트의 새로운 신작 메카닉 게임 아머드 코어입니다. 그냥 찍먹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나름 대작 트리플 A급 게임 왜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 이게 뭐 다크소울보다는 좀 캐주얼하고 세키로랑 비슷한 느낌인데 난이도가 별명이 쇠키로래요. 쇠키로, 쇠로 만든 쇠키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매치메이킹 지역 선택은 뭐야? 이거 뭐 온라인으로 맞짱 떠요? 파일럿의 이름을 결정해주세요. 플레임. 왜 한글 안 쳐짐? 나 진짜 맛만 보자. We're close to Rubicon. Wake the dog up. Handler Walter verified. Activating cerebral choral control device. Augmented human C4621 has awakened. Time to get to work, 621. I'm powering down your entry capsule on my signal. 야, 근데 제작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작된 국가에 따라서 되게 인트로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르다. 알게 모르게 되게 달라. 그래픽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레이저 맞았네. 이 비명 소리랑 되게 매칭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내봤고요. 어케 내렸노. Your position is grid 135. Off target, but within permissible range. There's a catapult ahead. Use it to close the gap. 여러분, 엑스틸이라는 게임 아세요? 엑스틸? 옛날에 멀티대전 게임으로 있었던 비운의 망작인데, 이게 쏘는 거. 이게 런처. 배기. 점프. 배쉬? 배쉬가 있네. 부스트 이동. 이게 대시 해피인가? 좀 부스트 이동. 점프. 에너지. 일부 액션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에너지가 부족하면 사용할 수 없다. 착지 상태일 때 급속도로 회복된다. 이거 진짜 빨리 회복돼. 아니, 아까는 천천히 걸었잖아. 이제 걷는다.
완전히 멈추면 그때부터 다시 걷는구나. 타겟 조작, 카메라 조작. 알티 길게 누르기. 난 지금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르겠어. 눈에 뭐냐? RT 길게 누르기 연사. 타겟 어시스트를 ON으로 설정하면 기체 방향을 타겟을 향해 고정하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ON 상태로 적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타겟이 고정되면 OFF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조작하면 타겟 전환이 가능. 뭐 당연한 거죠. 뭐야. 기체 오른쪽 어깨에 장비한 미사일은 다중 조준을 통해 다수의 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RB를 길게 누르기. 오른쪽 어깨 무기 다중 조준 공격. 리페어 키트를 사용해 기체를 수리하고 AP를 회복할 수 있다. 리페어 키트는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일정 시간 동안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Your AC's taken damage. Patch it up. Two repair kits remaining. Yeah, baby. Save the contaminated city. 잠깐만. 근데 이거 원래 일본 게임 아니에요? 캐터펄트에 액세스. 세스 액세스. 어떻게 하는 건데? 된 거야? 신발이 많이 까였네. 지금 용병인 거군요. 퀵 부스트를 사용하면 기체를 임의의 방향으로 순간 가속해 공격을 피하거나 빠르게 적에게 접근할 수 있다. 어설트 부스트. 카메라 방향으로 고속 이동하거나 타겟을 향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하아! 저게 저 죽는 거 아니야? 되게 공격이 묵직묵직해.
빠르게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공격의 쿨타임을 계산하면서 싸우는 느낌이야. 어디 있어 로봇? 아, 위쪽에 있지 않았어? 야, 야, 잠깐만. 카메라가 좀 불편하네. 야, 이 미친놈이! 눈에 띄면 위험하다고? 나 지금 겁나 설치고 있는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해줘? 근데 쟤는 또 그걸 못 보고 그냥 가네? 일단 목표 지점이... 오염된 시가지의 AC 잔해에서 빼는 라이선스 코드. 라이선스 만료까지 12시간 남은? 기계 소속대와 아시가 츠쿠. 사케르소. 나 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마스 커크. 라이선스 만료된. 이건 뭐니? 쟤 방패 들고 있어. 아, 뒤에서 계속 쏘지 마. 약간 그래픽은 니어 오토마타 느낌이네. 아, 거기에 다 막혀버리네. 타겟팅하기 되게 어렵다. 죽어라! 나 잘하는 편이냐? 다 이 정도는 하나. 어디로 가?
수직 사출 캐터펄트에 착지한 상태에서 점프 조작하면 높은 곳까지 단숨에 이동할 수 있다. 수직 사출 캐터펄트가 쓰이는 활용시로. Let's go. 뭐야? 뭐야, 얘랑 지금 싸워야 돼? 이거 왜 타겟팅 고정이 안 돼? 된 건가, 지금? 어, 됐다, 이제. 하는 거야? 와, 씨. 야, 저렇게 기관포를 쏘는데 저거 회피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건물 뒤로 숨어야 되나? 아주 비열하게 싸워보자고. 공격은 상승해서 피하래. 아니, 야. 아, 이 키가 좀 헷갈려요. 야! 이렇게 싸우는 거 맞아, 근데? 너무 답이 없는데? 뭔가 시도하다 보면 감을 잡겠지. 되게 처음부터 잘하겠어.
위에 그 스태미나가 있는 동안에는 회피가 계속 가능하구나. 아이 자꾸 타겟팅 풀리는 거 개성가시네 진짜. 우와 있는 대로 다 쳐맞는다. 싸우는 게 맞나? 우와! 와 아쉽다. 아 근데 감 잡았어. 폭격은 착탄 즉시 폭발음으로 지상에서 회피하더라도 그 여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공중에서 피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 아 근접 공격도 싸대기 때리면은 딜이 괜찮게 나오네. 팁을 많이 주네. 역시 비행 채널 싸대기로 말을 깊게 해야죠. 아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와씨 어디로 숨어야 돼? 야 점프 공격까지 하려니까 더 헷갈린다. 아니 야야야야 나 고장난.
초반에 얻어 터진 게좀 컸다. 야, 조금만 더 연습하면 돼. 아니, 조금만 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잡자. 아이씨, 이걸 피하네. 블렘님 방송하면 좀 색감이 빠진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옵션에서 HDR 쪽을 꺼보세요. 코랄이라고 불리는 물질. 근데 이것만 좀 보고. 변경의 개발 행성 루비콘에 발견された それは 신시대의 에너지 資源 および 정보 導体として 인류 사회에 飛躍的 발전을 모타라스도 쇼크보를 사라타. 아이비스의 희. 그 불의 와라시와 주변 생태계를 모마히코미 치명적인 오생을 남기시. 근교탈의 신부質도 마타 跡形もなく 消失したかに思われた. だが コーラルは未だルビコンにくすぶっていた。やがて人々は気づくことになる。その火種に 영어 음성에 비해서 나은 것 같냐고요? 네. 이러가 훨씬 잘 어울리는데? 등록번호 RB23 식별명 레이븐による 인증을 확인. 안피 불명 상태를 해제. 유저 권한을 복구します. 요해 지원 시스템 올마인드에 ようこそ. 레이븐, 당신의 기간을 환영합니다. 인증은 통했다 ようだな. 레이븐, 그게
がルビコンにおけるお前の身分となる。早速だが仕事を取ってきた。確認しろ、621。ユーザー権限復旧に伴うお知らせです。オールマインドは傭兵支援の一環として戦闘技能強襲シミュレータも提供しています。あなたのライセンスは休止状態にありました。多少のブラックもあることでしょう。強襲項目を終了された傭兵各位には報奨として機体パーツも給付されるため、よろしければご活用ください。와, 기체를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야? 보유 중인 파츠를 조합해 기체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근데 장비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걔 사기꾼이네 이거? 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선택권이 하나도 없잖아! 어? 뭐 현질해야 돼?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느낌이 엑스틸이랑 진짜 비슷해요. 진짜 그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디컬 메뉴에서는 보유 중인 엠블럼이나 작성한 이미지를 기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고요. 게임 진행하려면 이제 미션을 하면 되네. 이설형 포대 파괴. 어? 트레이닝부터 하라고? 늦었어. 아, 트레이닝 하면 파츠 준다고? 됐어, 난 기본 파츠로 엔딩까지 간다. 너무 오만한 말씀이라고. 해방 전선의 포대를 전부 폭파시켜라. 근데 뭔가 스토리가 되게 좀 녹화를 생각을 안 하고 해서 그런가 좀 몰입이 안 되네. 그냥 로봇 있고 돈 벌러 출격하자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대의명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초반부여서 그런가? 스토리는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미션 개시다. 루비콘 해방 전선의 이색과 포대를 전부 파괴시로. 이설형 포대를 전부 파괴. 뭐야?
뒤로 돌아가라고. 포격 날라. 아니 미친. 와 이거 개빡세네. 자꾸 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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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죽겠네. 뒤져! 미션 끝나고 돈 결산하는 거 보면 이거저거 빠지는 거를 볼 수 있다고? 수리비, 탄약비 이러고 있네. 그냥 이러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는 거야? 게임이 너무 별론걸? 이게 갓겜 소리를 듣는다고? 아 아직은 그냥 그냥 서브 퀘스트 하는 느낌인 거지. 메인은 따로 있는 거지. 식별명 레이븐. 아나타노 요헤이 활동 재개가 확인사레마시타. 파츠 숍의 이용 권한을 복구시마스. 트레이닝을 하라고. 트레이닝 메뉴에서는 기체의 조작 방법 및 전투의 기본 기술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초 조종. 나 빨리 잘한다고 칭찬해줘. 다른 사람들 허덕일 때 나
빨리 적응했지 아니냐?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 하나? 길게 누르기 뭐? 대장전 탄창이 존재하는 무기는 탄창 잔탄수가 0이 됐을 때 자동으로 재장전한다. 수동으로 재장전하면 전투 중에 공격이 끊기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미사일 조준 다중조준 중당 전무기 길게 누르기 왼손 무기 차지 공격이 있었네 아니 왜 타겟팅이 네가 안되고 네 뒤에 있는 애가 되냐 스캔을 사용하면 주변에 있는 적이나 파츠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검출할 수 있다. 스캔. 아니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고. 엄마 깜짝이야. 나 방금 너 스캔에 안 걸리지 않았어? 우매한 것. 아이씨. 개따 불편하네. 통화됐다. 파츠샵. 내가 지금 26만 원 있고. 초등 용병 교육 프로그램 2 기초 전투 차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는 일반 공격과 차지 공격에 따라 성능 및 동작이 변화한다.
기체 ACS는 공격에 동반되는 충격력에 의해 부하가 축적된다. 한계치를 넘으면 스태거 상태가 발생해 기체가 제어불능에 빠지면 이는 추가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체간이네. 3km의 체간. 직격. 스태거 상태에 빠지면 모든 공격이 직격으로 판정되어 받는 데미지가 크게 상승한다. 안녕. 부하 잔류. ACS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리셋되지만 일부는 사라지지 않고 잔류한다. 플레이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의 적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면 더 큰 부하를 가할 수 있다. 쉴드는 왼쪽 어깨에 장착할 수 있으며 피탄 데미지와 ACS 부하를 경감할 수 있다. 막기가 있네? 그래도 딜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아, 그냥 맞아봐야겠다. 아니 딜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 그냥 맞는 거보다. 650. 아니 뭔 차이인데? 회피를 하고 말지. 쉴드는 전개 후 1-2초 안팎이 가장 출력이 높다. 그 타이밍을 뜻하는 이니셜 가드를 활용하면은 퍼펙트 가드가 되는구나. 전조 확인 후 길게 누르기. 어이씨. 215. 615. 215가 최소한이네. 그럼 그냥 계속 막고 있으면은 얼마나 날까? 그 차이도 아닌데. 막기는 잘 안 쓸 듯? 어설트 부스트로 돌격하는 도중에는 피탄 시의 충격을 경감하며 멈추지 않고 쏘는 소형화기의 충격력이 상승한다.
타츠 어떻게 바꾸지? 이건가? 어, 무기 종류가 바뀌었네요. 중량과 부하가 늘었네? 장탄수 줄어들고 라이플이구나 이거. 차지하면 탄속과 위력을 늘릴 수 있다. 어설트 라이플 발람에서 개발한 머신건. 단독 화력은 부족해도 이정 운용 혹은 다른 무기와 병용에 힘을 발휘한다. 가벼울수록 좋고 딜이 강할수록 당연히 좋겠죠. X버튼 누르면 어떤 무기인지 볼 수 있어요. 그렇군 그렇군. 이런 것도 볼 수 있나? 대구경 핸드건. 와우. 난 이거 사도 되지? 무기 종류가 훨씬 많았네. 어? 양손 무기? 나 원래 한쪽 손에 맨손 아니었어? 그럼 이제 양손 무기 쓸 수 있는 건가? 쌍권총 가자. 반대손에 빔 사벨이 달려있었다고요? 아 이거 이게 뭔데? 아 이게 근접공격이구나. 쉴드는 진짜 하등 쓸모가 없어서. 아 머리 아파. 이런 것까지 볼 정신은 없고 미션이나 하러 가자.
ダーフォンのMD部隊殲滅です。当社はグリッド135を汚染市街の調査採掘における共闘補と位置づけています。コーラル調査における優勢を確保するには独立傭兵各位の協力が不可欠。アーキバスグループはその奮闘に期待しています。 근데 지금 1회차예요. 출격. 뭐야 저게? 집이다. 퇴근해야지. 対象機体を撃破した際はその戦闘ログを送信ください。参加者には送信件数に応じてパーツ提供が行われます。奮ってご参加ください。 로그헌트에 초대받았습니다. 로그헌트 대상 아이콘이 표시된 적을 발견하고 격파하면 전투 로그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ム同盟企業ナーフォンによる依頼だ。我が方はこの度ルビコン解放戦線に対して武力制裁を加えることを決定した。目標は連中の補給物資を搭載した輸送ヘリ数機、これを撃破する。ゲリラ部隊による抵抗が予想されるが、所詮はボース社の量産 MT、 その寄せ集めに過ぎん。独立傭兵レイブン、前回の働きで貴様は一定の実力を示した。モチールに足る傭兵であることを再び示してみせろ。그래서니는누구신데그렇게싸가지없게얘기하세요?그쪽으로용병출격해볼까?돈주는사람이라고?멍멍!제가개가되겠습니다!지질하면지질게요!새끼들이아르다야레뭐야저거왜내이상한때렸어뭐야이거달려찔러우와내가죽겠다戻ったか。6企業にとってルビコン解放戦線は
ルビコンで発見された。それは、お前の行いは侵略への加担とするだろうが、それも仕事だ。 아니 근데 진짜 아무런 연출 없이 계속 그냥 던전 돌고 보상 받고 뭐 얘기 음성 메시지 좀 듣고 계속 반복인데? 재미없어. 뭐 뒤가 당연히 뒤에 계속 가다 보면은 분명히 맛있고 재밌는 그런 뭔가가 있을 거 아는데 재미없어. 지금은 충분히 재미없어. 아니 등에 장착하는 거 있다. 일 좀 그만 줘. 좋아, 그럼 이제 막기 키도 이제 막기 키도 레이저포가 나간다 이거지. 아, 와. 너 좀 쉬는구나. 널 적으로 간주한다. 와씨, 저식이 반격을 해? 이거 죽어라! 와, 간지. 훈련병이 제법이군. 너의 이름은 3초 만에 잊어주마. 애초에 이름이 뭔지를 몰라. 오, 드디어 새로운 무언가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잖아! 보이는 배경만 각도가 살짝 달라졌을 뿐 음성 기록 나오는 거 똑같네.
신착메스 로크니 이지 아르베 다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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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시스템 센터 모드 기동 지금 바로 뒤에 지금 앞에 있는 애들 아 우리 팀이구나 넹 파이팅요 다들 뭐야 얘 좀 강해
뭐요? 나 내 총 어디 간? 저기요? 얘들아? 미친? 죽빵? 이거 어떡해요? 그냥 뭐 박근접으로 젖어줄게. 끝났네. 야, 이거 총알 관리도 해야 돼? 탄약비로만 2만원이 나갔네? 나 안 해. 나 너무 아까워서 게임 못할 것 같아. 신착 메시지. 아니 근데 진짜 아 언제 끝나 튜토리얼? 지금 계속 튜토리얼이어서 이런 연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편 언제 나와? 본편도 이렇다고요? 오, 야, 이게 더 괜찮네. 이게 직발이다. 위로 안 쏘고 앞으로 나가네. 이 게임은 전투가 재밌다고? 확실히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러면 우리 채널 스타일은? 우린 멍청이 그냥 계속 이렇게 RPG처럼 기체 꾸미고 점점 강해지면서 전투만 즐겁게 하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 물론 그게 재미없는 거 아닌데 나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 나도 지금 하면서 계속 재밌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채널에 업로드는 확실히 못할 듯. 쟤 뭐야? 저게 로봇이야? 존나 큰데? 와씨!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씨부 피했네? 이렇게 피하는 거군요? 알았고 아니 야 아이 왜 회피했는데 이 개새 스트라이더 루프트코로니 하이테오다나 격모 쓰부시테 고기를 멈춰 야레 뭐가 되게 많으신데요? 이거 왜 갑자기 올리업이 됐어? 어딜 때리라는 거야? 아니 미친 이거 왜 갑자기 온리업이 됐어? 뭐나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뒤져요. 뭐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난 죽어 난 죽어 안 죽어. 뭐야? 저 파란 눈빔 제가 범인이었구나. 개무서운. 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려가. 튀어. 개 무서워, 진짜. 아니, 나 떨어지겠. 아우. 반대편으로 갑시다. 난 쏘는 거 아니지? 쏠 거 같은데? 쏠 거 같은데? 멈춰 멈춰. 야 이 개새.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야야 피 15 남음. 아니 이거 중간에 부스터 이거 멈추는 거 어떻게 해? 다시 눌렀는데 안 멈추네. 아 뒷키를 누르라고. 에? 저 눈을 없애라고요? 미친놈이네. 네가 해봐.
아 선생님, 선생님 진짜 존나 무서워. 새끼가 숨어서? 교인, 교인. 아니 총알이 없어. 엄마. 저 어떻게 잡아요? 때리면 피가 달나? 안 맞는데? 야야야야야야 공격하면 너 내가 죽어 임마! 잡았나? 와 살았다. 목표 포대의 파괴를 확인했다. 튀어 소요. 오 이거 진짜 튀는 게 맞아? 아 혹시 몰라서 그냥 아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게 맞구나. 달려. 그거 알아? 나 지금 차도 따라서 가고 있다. 부릉부릉. 아, 길이 잘 나 있네. 하, 재밌네 게임. 재밌는데. 이건 진짜 마, 내가 지금 튜토리얼 첫 보스 말고 실패한 적이 있나? 나 지금 다 원투로 깨고 있다. 야 이게 무슨 세키로야. 야 완전 난이도 훨씬 쉽구만. 아 새로운 파츠가 열렸네? 괜히 샀네? 다른 것들? 이건 샷건이네. 오. 나중에 그 말 후회한다고? 원래 말은 내뱉고 항상 후회하는 법이야. 20만원짜리 무기다. 우와. 플라즈마 라이플. 플라즈마 폭발로 일정 시간 지속되는 데미지 공간을 발생시킨다. 차차면 범위를 확장시켜 여러분의 폭발이 일으킵니다. 어?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열렸네? 아르카부스에서 개발한 레이저 캐논. 보급형 레이저 라이플을 대형화의 후면 무장으로 만들었다. 킹파 바바바바바바바 궁궁궁궁궁궁궁 다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돈을 많이 모아라 이건가? 정면 샷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돈도 많은디. 이거저거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어? 나 사고 싶은 거 살래. 아니 나 이제 끌라 했는데 이렇게 부품을 바꾸면은 궁금해서 끌 수가 없네. 아 장비 팔 수 있어요? 무려 100% 확률? 미친 갓겜이네. 와 야 나 등에 있는 레이저 포대 이거 되게 크다. 뭐야 아니 뭐야 씨발 뭐야 회복. 우와. 지금까지 봐준 거였구나. 아, 이제 본편이에요? 센터 모드 기동. 미션 개시.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하면 안 되겠는데. 거기서 쏘고 있는 거구나. 뒤졌다. 아이씨. 참 뭐에 자꾸 맞는 거야 이거. 어? 또 어디서 자꾸 쏘고 있는 거야? 저건가? 야! 와, 야, 미친. 이거야? 아, 안 닿는데? 묘하게 짧음. 이거 다 좋은데 맞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들은 맞는 애들이 아닌가? 아닌데? 맞네? 하나씩 처리해주마.
뒤에서 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뭐 하나도 안 안전할 것 같은 이 기분인 거지. 어, 쟤 뭐야? 어쭈! 우와씨! 아, 여기 점프대가 있네. 렛츠고. 피해치롱 개새끼야. 야! 아이, 모자라네. 잘 가고. 여기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 나 너무 빡겜 중인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애초에 녹화도 아닌데. 편하게 할게요. 쉽다면서요. 아야 그래도 한번 실수해서 죽은 거 빼고는 큰 위기는 없잖아 아직까지.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 아닌가? 얘 같은 편이야? 아, 같은 편인가 보네.
아군이 있다는 건 그만큼 주옥 같은 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야이씨! 야 미친 총알 없어 와 나 치여 죽음 교통사고 아 무기가 없는데 어떡해 아까 보급이 있었다고요? 아 보급도 있어? 왜 안 알려줘? 아이 야이 개색 와 이걸 좀 이걸 맞는다고? 얼탱이가 없네. 아 예예 나 죽는 거야? 와 진짜 아깝다 와 가비 아니 이게 초반에 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돌진 쓰는 놈이 어딨어 뒤져 진짜 레알 초반에 박치기만 피했어도 어? 이렇게 쉽게 잡는 걸 개새끼야! 레이븐, 시레이븐 스네일가는 조공가 있다. 얼마나 쉬워? 빅소리 좀 그만 내라 아 나 뭐에 맞은 거야 에이 왜 갑자기 폭주해서 막 미친듯이 피하냐
맞아. 에이. 와, 와, 야, 잠깐만요. 아, 야, 나 무기 없어. 아, 야, 이씨. 삑삑 소리는 적 공격 경고음이에요. 아, 알아. 기체 상성. 적의 강점에 대해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셈블 단계부터 상성이 나빴을 가능성이 높다. 어셈블에 따른 변화는 용병 지원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철판 때리지 말고 뒤통수를 때리라는 얘기인가? 발판이 있었네. 와, 이제 등 안 보여주네. 뭐 네가 등을 안 보여주면 네가 어쩔 건데. 등짝, 등짝을 보자 이 개자식아. 헷갈려. 나 뭐에 자꾸 맞는 거야? 어? 야,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 철판 쪽 때리니까? 아, 바닥에 지뢰가 있었어요. 시작 메시지 있게. 학처 메시지 보내지 마. 진짜 맛만 보려고 했는데 꽤 딥하게 핥아먹은 아머드 코어였고요. 시간 나면 또 해야지. 재밌네.